안녕하세요. 아직 영상이 많이 어려운 그래서 젊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방 비움을 하려고 해요. 3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거고요. 미니멀을 계속 유지 중에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제가 필요 없는 잡다한 물건이 많아진 것 같아서 돌아보려고 합니다. 특별히 제가 비움 팁을 드리기보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라이프 패턴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가 저희 주방입니다. 쭉 둘러보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영상에서 제가 리폼했던 시트지로 리폼했던 냉장고입니다.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일인데 보시기에 좀 누렇게 됐죠? 이게 유리가 아니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벗겨내면 실제로 되게 하얗네요. 짜잔! 그간 이 누런 걸 제거하지 않아서 오늘 이것도 같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방을 비우기 전에 제가 문을 전체로 다 열게요. 물건이 많으면 어쨌든 할 일이 많죠.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고 저의 창의적인 일을 못해요. 아이도 키우고 있고 아이에게 집중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에너지랑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. 그 에너지랑 시간을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비우기를 했었습니다. 이 빵 접시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접시라 놔두고 간장 종지 쌈장이나 참기름을 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지인께서 도자기 공예를 하시면서 직접 만드신 걸 사용을 안 하신대요. 그래서 한 박스 크게 주셨어요.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라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. 스테인컵은 집에서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. 이거는 차량에서 쓰도록 빼겠습니다. 이게 뭐죠? 아, 차를 우려내는 주전자 같은 곳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깨졌어요. 그리고 혹시나 사용을 할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그리고 깨를 갈아 먹고 하는 건데 제가 이유식 할 때 필요할까봐 샀던 것 같은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이 없는 게 있어요. 이게 스덴이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류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이의 것들이라서 놔두겠습니다. 이 치석기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 여름이라 혹시 생과일을 갈아 먹을 수도 있으면 가지고 있겠습니다. 다 사용하지 않아서 새 거예요. 사용했던 것은 너무 오래돼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. 제가 먹는 커피들이고요. 저 건조기는 고구마 말랭이나 파인애플을 말릴 때 제가 많이 사용해요. 여름엔 특히 말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번 여름에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. 주방용품이 아닌데요. 이 많은 게 필요 없어요. 아주 몇 개만 남기고 버리겠습니다. 사용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저는 저걸 쓰기 때문에 비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깔끔하게 사용하고 올려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합장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 구석에 정말 자주 쓰는 소금과 설탕 그리고 식용유 여기 있습니다. 바로 요리를 할 때 여기서 집어서 바로 올려서 칙 쓸 수가 있어요. 급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왕왕왕왕왕왕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깔끔하죠? 뭐 칸막이 이런 거둘 필요가 없어요.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바로 꺼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.